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요 앞에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요 앞에 드려 화재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먹이든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칠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들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제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약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터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인의 거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아론은 회막한 전국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하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 개를 굽되 매 등을 에바 10분으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도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여,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버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로 그 머리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리려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동과 내 요정과 내 부모가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고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를 내대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받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그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하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무거운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무거운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더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적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례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녀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고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불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을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 그래서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더러의 사는 받던 그 영원한 기업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삭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유하여 내 형제는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자,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구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구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나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호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가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 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구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으니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구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며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건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려주지.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품과 같이 여기고 그 너의 목전에서 음악에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멘.